저 준비 다 됐어요. 어서 빨리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래, 몰리야. 와, 우리 몰리 벌써 예배드릴 준비 다 했구나. 벌써 치카치카도 다 하고 예쁘게 옷도 입었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란 걸 우리 몰리도 아는구나. 네, 네. 빨리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재밌고요. 자, 그럼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다 함께 기도할까? 몰리야, 잘 따라할 수 있지? 네, 엄마.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기도드려요. 아멘. 아멘. 친구들, 우리 오늘 전도사님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이 이렇게 스페셜한 옷 입고 같이 예배 드려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예쁜 옷 입고 우리 함께 예배 드릴 준비. 자, 찬양 준비. 차, 차.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사랑은 많이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신기하고 놀라운 친구들 우리 함께 멋있게 찬양해요. 친구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많이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 놀라우신 사랑이 오늘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요.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지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것을 배웠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배울까 너무 궁금해. 매양아, 너는 아니? 오늘은 모세와 백성들이 사막을 지나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 배운대. 사막은 어떤 곳이야? 사막은 물도 거의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이지. 야, 그런 곳을 어떻게 여행했을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그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셨는지 배우러 가볼까? 우리
함께 전도사님을 불러보자. 전도사님! 친구들, 즐거운 성경 말씀 배우는 시간이에요. 와, 오늘 전도사님 되게 예쁘죠? 제가 전도사님 이름이 에스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퀸 에스터예요. 그래서 예쁜 이렇게 목걸이도 하고 예쁘게 입었죠? 예뻐요? 오늘은 특별히 여기에 와, 무슨 호박도 있고 펌킨도 있고 또 캔디도 있네. 왜 이걸 갖고 왔을까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31일이면 할로윈 데이라고 우리는 할로윈 안 하고 트릭앤트릿 안 했지만 교회 와서 할렐루야 나이트에서 뭐 게임도 하고 캔디도 많이 받아갔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코비드-19 때문에 못 모여요. 슬프죠.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 때도 봤지만 전도사님들이 예쁘게 성경의 히로들 이렇게 복장을 하고 또 우리 모니카 선생님도 예쁘게 입었잖아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엔 캔디를 받을 수 없지만 우리가 캔디 받으려고 할렐루야 나이 온 건 아니었죠? 바이블의 캐릭터들 옷 입고 막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우리 그런 날이 꼭 올 거예요. 넥스트 이어에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그런 캔디 대신에 십자가. 우리가 정말로 자랑하고 싶고 배우고 싶은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그거 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도 여기 갖고 왔어요.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바이블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히로들에서 배울 건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세스. 우리 지난 쭈리 썬데이 동안 모세에 대해 배웠죠? 오늘은 모세의 마지막 얘기예요. 와, 여기 그림이 뭐라고 써 있어요? God provides everything. 맞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provide, 다 주시고 또 지켜주신대요. 한번 보자. 무슨 스토리가 나올까요? 이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 모세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 사막에 가죠. 밤에는 별이 많네요. 근데 사막은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너무너무 뜨거워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걷고 있어요. 그랬을 때 아까 지나갔네. 와, 밤에는 뭐가 있었어요? 불기둥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불기둥으로 추운데 추워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환하게 해주셨어요. 안 무섭게. 그 다음엔 또 뭐예요? 낮에는 또 이렇게 구름기둥.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구름이 해를 가리면 조금 괜찮잖아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요. 어떡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맛있는 있지 만나라는 맛있는 떡 같기도 하고 빵 같기도 한 만나라는 거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에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 너무너무 맛있었대요. 성경에 써있기는 Bible says so delicious. So delicious. 사람들이 너무너무 해피했어요. 와, 너무너무 맛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고기도 먹고 싶어. 밤에는 불기둥이 있죠? 밤에 하나님께서 또 뭘 보내셨어요? 메추라기라고 새예요. 조그만 새인데 너무너무 맛있대요, 고기가.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엄청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 메추라기 이거 맛있는 고기인데 어떻게 이런 거가 왔지? 누가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파요. 고기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맛있는 고기도 먹여주시느라고 메추라기를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네요. 그렇죠? 하늘에서 빵, 떡도 내려오고 또 맛있는 고기도 날라오게 하고.
벌드예요. 새예요. 너무나 맛있는 곡이래요. 와,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는구나 하고 너무너무너무 해피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 아유, 목말라요. 목말라요. So thirsty. 사람들이 막 thirsty하다 그래. thirsty. 막 이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기는 사막이라 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모세가 먼저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아, 저기 바위를 봐라. 어? 여기 바위가 있네. 큰 록이 있어요. 그 록을 쳐라. 지팡이로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에이 하나님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네 하나님 네 그렇고 닥쳤더니 어떻게 됐어요? 와, 물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이 많은 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마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젠 알겠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열 가지 그 기적을 베풀어서 결국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게 했잖아요. 또 패스오버, 유월절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거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을 기념해요. 그래서 그 누룩이 안 들어간, 이스트가 안 들어간 빵을 먹는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걸 믿어요. 왜냐하면 바이블에 써 있잖아요. 바이블은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사람 될 거죠?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따라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찬양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 앞에 예배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믿고 순종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두 손 모으고 아까 아리아가 기도해 줬잖아요. 정말로 아리아에게 고마워요. 우리 대신 기도해 줘서 대표기도. 우리 친구들도 대표기도 할 친구들 손들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이메일 보내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다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세에 대해서 배웠어요. 모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사막을 지나갈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맛있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또 물도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모세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게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예물 드리고 함께 찬양해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세 목사님의 기도를 늘 들어주셨어. 맛있는 만나와 또 메추라기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시네. 그래 그래.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했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 우리도 모세처럼 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자. 그래 그래. 그럼 이번 달 말씀 외우는 거 해볼까? 따라해봐. First Peter. First Peter. Chapter 5. Chapter 5. Verse 7. Verse 7. 우리 마지막 달이니까 함께 한 번에 하는 거야. 좋아. God cares about you. God cares about you. 이제 너무 잘한다. 정말 재밌어. 자, 이제 만들기 하러 가보자. 준비물들은 지난번에 나눠준 패키지 안에 다 들어있어. 좋아, 좋아. 그럼 만들기 배우러 출발! 친구들, 우리 오늘도 컬러링하고 만들기 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10월 마지막 제 주예요. 그래서 예쁜 옷 입고 예배 드리고 있지요. 와, 여기 보니까 God cares about you.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외워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이 God cares about you. 이걸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 말씀을 외우기 전에 보니까 우리 컬러링 할 이 많은 과일들이 있네. 우리 친구도 여기 과일들 같이 컬러링 한번 해볼까요? 전도사님도 색깔을 같이 이렇게 컬러링 다 할 건데요. 친구들 원하는 색깔로, 좋아하는 색깔로 여기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과일들 다 컬러링 하세요. 우리 친구들이 보니까 컬러링을 잘하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동생인 친구들, 우리 언니 오빠들처럼 우리 선 안에 하는 거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여기 이렇게 컬러링을 계속 이렇게 하다가 전도사님 우리 컬러링 다 했어요 하면 우리 한 번 더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다 같이 말씀 준비 착착 시작. First Peter Chapter 5 Verse 7 God cares about you. Amen.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시고 돌봐주세요. 자, 우리 이거를 같이 외운 친구들은요. 우리 스티커를 붙여야 돼요. 스티커. 전도사님 스티커는 여기 있지롱. 자, 우리 컬러링도 다 있어요. 하면 awesome job 해놓고 우리 말씀도 다 외웠어요. 그러면 I know that God gives me food. 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도 주신대. 우리 만나 메추라기를 받았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스티커를 이렇게 찾아서 붙이는 건가 봐요. 우와, 우리 친구들 스티커 여기 보니까 짠, 새도 있고 그리고 오,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우리 여기 죽는 분이 계세요. 자, 그리고 여기 텐트도 있고 자, 우리 친구들이 여기 보니까 스티커 이거 찾아서 붙이는 것도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찾아서 붙인 친구들은 이름을 써요.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이름을 써요. 친구들은 친구들의 이름을 쓰세요. First name, last name 다 썼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컬러링 하는 것도 집에서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만들기 하러 갈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만들기 하러 가볼까요? 친구들 즐거운 만들기 시간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맛있는 만나도 주시고 또 매출하게 고기도 먹게 해주셨잖아요. 오늘 뭘 만드나 기대해 보세요. 오늘도 지난번에 엄마 아빠가 받아가신 크래프트 패키지 안에서 레슨 4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이거를 꺼내서 준비하세요. 오늘도 우리 모니카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고 우리 소라 전도사님 잘 인도해 주세요. 뭘 만들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보내주셨던 거 배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세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고기도 주시고 우리 나중에 못 말라요 하니까 물도 주셨잖아요. 그 매출하기를 우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종이 플레이트랑 여기 있는 거 우리 레슨 4 스테이플 돼 있는 거 우리 친구들 다 준비하고 스테이플을 빼는 거는 엄마한테 꼭 부탁하세요. 친구들이 하면 다칠 수 있어요. 자, 전도사님은 이미 이렇게 다 빼놨어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색깔 종이도 두 개 있고 그리고 소프트한 종이도 있고 눈도 있고 여기 플레이트가 있지요. 이 플레이트를 우리 친구들 엄마랑 같이 반을 접어보는 거예요. 우리 모니카 선생님이 보여주실 거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반을 접어보세요. 선생님 반 한번 접어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친구들도 반을 접었어요. 똑바르게 접으면 이거는 이제 이게 베이스예요. 몸통이고 여기에다가 붙일 거를 여기 옆에 있는 거를 다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것도 다 오리는 건데 이거 먼저 오릴 거예요. 이거를 오리는 건 안전가위 없으면 우리 친구들 꼭 엄마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오리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꼭 똑바르게 안 오려도 돼요. 이렇게 오린 거를 전도사님은 이렇게 오린 거가 사실은 있지요. 여기 있지요. 친구들도 천천히 오리세요. 전도사님은 미리 오렸어요. 친구들이랑 빨리 하고 싶어서요. 자, 여기 이 종이를요 붙이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붙이려면 이걸 할까요? 글루가 있어야 되겠죠. 이 글루를 먼저 칠해 주시겠어요? 네. 글루를 친구들 먼저 바르는 거예요. 바르고 그 위에 여기 붙여요.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붙이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배고프니까 약속의 땅, 프라미스 랜드로 가는 땅에 우리 친구들이 배고프지 말라고 이렇게 다 음식을 주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면서 이게 우리 친구들처럼 선생님 한 번씩 붙이는 거 보여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아빠랑 동생이랑 형아랑 누나랑 같이 언니랑 오빠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전부 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붙이고 우리 친구들 다 붙였나? 하나님이 주셨어요. 친구들이 만든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를 항상 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다 붙였지요. 선생님도 다 붙이셨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색깔 종이를 가지고 친구들 엄마한테 오려주세요 라고 해도 돼요. 이거 하나씩 오리는 거거든요. 여기를 끝에를 조그맣게 길게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른 거를 저는 미리 여기 다 있지요. 자, 이걸 어떻게 붙일까요? 꼬리를 예쁘게 꼬리 선생님 붙여주세요. 끝에를 친구들도 보고 따라하세요. 끝에만 풀을 붙이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5까지 셀 수 있는데 우리 1, 2, 3, 4, 5 딱 5개만 붙여볼까요? 친구들 이제 5살인 친구도 있고 5살이 될 친구들이 훨씬 많으니까 10까지는 셀 수 있죠? 우리 친구들 못 세나? 우리 친구들처럼 우리 선생님이 천천히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자, 여기 1, 2, 3, 4, 5. 와, 꼬리를 다 붙여주셨어요. 우리 새의 꼬리가 다 완성되고 있는데 자, 꼬리가 있으니까 이제 새 우리 아까 여기 새도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 나왔는데 뭐가 있어요? 부리가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자, 입은 어떻게 오리는 거냐면요 엄마한테 오려주세요 하세요. 반을 이렇게 끝에를 접어서 삼각형을 오리는 거예요. 자, 삼각형을 오려요. 부리 모양처럼.
자, 엄마가 오려주셨으면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하시고, 자, 우리 친구들이 붙여주세요. 자, 선생님, 우리 눈과 입을 같이 한번 붙여주세요. 우리 친구들, 눈도 있지요? 눈도? 여기요. 붙이는 거예요. 눈. 눈도 붙여주세요. 눈은 네. 스티커예요. 친구들이 이렇게 이거 입으로 먹으면 안 돼요. 이거 붙이는 거예요. 자, 눈도 붙여주시고. 우리 친구들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 전도사님이 알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울고 떼쓰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하세요. 자, 우리 완성됐는데 우리 모니카 선생님 보여주셨어요. 짜잔! 우와! 우리 친구들도 다 만들었나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요. 우리 오늘 10월의 마지막 주 예배인데 우리 캔디 못 받아서 슬퍼요. 사탕 못 받아서 슬퍼요. 하지 말아요. 우리 예배 드린 친구들 오늘 다 예배 드렸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 드린 날 우리 약속한 시간 친구들이 스티커 받고 싶어요. 그러면 스페셜한 스티커를 더 많이 보내줄 거예요. 이렇게 예쁜 옷 입고 믿음의 사람들 옷 입고 또 우리 만들기 한 것도 다 보여주고 우리 같이 말씀 외우는 것도 보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말씀 준비 착착착착 다 같이 First Peter Chapter 5 Verse 7 God cares about you. Amen. 와, 우리 친구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 외운 것 같아.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할 건데, 우리 같이 할 건데, 처음에는 천천히 하고 점점 빨리 할 거 친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예배 드렸을 때 기억나죠? 우리 빨리 하는 것도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자, 그럼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 착착착착 다 같이 시작 First Peter chapter 5 verse 7 God cares about you. Amen. 와, 그럼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말씀 준비 착착착 시작 First Peter chapter 5 verse 7 God cares about you. Amen. 우리 친구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믿고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쿵쿵쿵쿵